안녕하세요. 최미경입니다. 피부의 탄력은 바로 속피부가 탄력을 만들어요. 피부는 두 가지로 나누죠. 겉피부와 속피부. 오늘 속피부 이야기 해보려고 해요. 겉피부 표피는 보습을 담당해서 피부 장벽을 만들잖아요. 외부에 있는 어떤 물질이 침범하는 걸 막아주고 내부에 있는 수분이 증발되는 걸 막아주는 것이 겉피부인 표피가 하는 역할인데요. 탄력을 주관하는 속피부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어떤 그물망으로 촘촘하게 탄탄하게 붙잡고 있을 때 건강한 탄력이 있는 피부가 형성이 되어요. 자, 이 시간 탱탱한 피부를 만드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사용하는 캐리올과 에센셜 오일의 효능과 성분들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화는 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퇴행성 노화가 있어요. 내적 퇴행성 노화라고 해서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생기는 노화로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는 경우이고요. 또는 외적으로는 어떤 바람이나 자외선이나 기타 외부의 어떤 피부의 자극에 의해서 생기는 피부의 탄력을 떨어뜨린 노화 현상도 있어요. 피부의 탄력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건 어떤 현상이냐면 일단 피부가 건조해지고 늘어나고 주름이 생기고 얼굴형이 변하거나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면 흑점 같은 게 막 생기거나 색소가 생기는 그런 일들이 피부에 유관상 보여요. 노화로 인해서 생기는 탄력 저하는 진피가 얇아져요.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구성 성분들이 줄어들고 이 성분들이 소실되면서 느슨해지면서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딱딱해지면서 얇아져요. 그런데 표피층은 계속적으로 각질이 떨어지지 않아서 두꺼워지는 현상을 우리 노화라고 하고 탄력이 떨어졌다라고 해요.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이렇게 내인성 노화가 있는가 하면 젊은 사람들이 피부의 탄력을 잃어서 피부가 칙칙하면서 피부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광노화예요. 자외선을 너무 많이 받거나 했을 때 UVA가 진피까지 침투가 되게 되면 이 진피층의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소실되기 시작을 하면서 피부가 처져요. 육안상 내 피부가 늘어났다라고 인지 하는 게 어떤 증상이냐면 광대뼈가 돌출되고요. 여기 볼이 꺼져요. 그리고 얼굴이 커져요. 그리고 모공이 길어져 있어요. 이런 경우 피부가 늘어났다, 탄력을 잃었다 라고 보는 거예요. 피부를 재생시키는 아로마 테라피에 캐리오일과 에센셜 오일이 있거든요. 이 캐리오일과 에센셜 오일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팔마로사는 항산화 성분인 지라니올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있냐면요, 80%. 10ml 에센셜 오일, 팔마로사 에센셜 오일의 80%가 지라니올.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바디도 힙도 처지고 팔뚝도 막 처지고 허벅지도 막 처지고 피부에 탄력이 없어서 너덜너덜 할 때 있잖아요. 이때 꼭 써야 되는 에센셜 오일이 팔마로사예요. 원액을 바르시면 따가워서 못 발라요. 하지만 캐리오 오일을 브랜딩할 때 제가 브랜딩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시면 전혀 따갑지 않아요. 카모마일 로만 에센셜 오일은요, 안젤레이트라고 하는 항산화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카모마일 로만은 늘어난 피부, 탄력을 잃은 피부에도 사용 하지만 노화 피부, 기미 피부에도 사용을 하고요. 또 이 카모마일 로마는 여드름이나 염증성 피부에도 가장 많이 추천하는 에센셜 오일이에요. 또 제라니올과 네롤 성분이 함유된 네롤리 에센셜 오일을 또 추천하고 있어요. 또 제라니올 성분과 시트르넬롤 성분이 함유된 로즈오또가 있어요. 이 로즈오또는 제라니올 성분이 한 21% 이상 함유되어 있어요. 항산화 작용을 하죠. 이 외에
스트로넬롤 성분도 함유되어 있어요. 항산화 성분이에요. 토탈 합치면 한 25% 정도 함유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에센셜 오일의 특징이 다량 사용하시면 따갑다, 피부에 자극이 심하기 때문에 극소량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처방하는 대로 아로마들이 브랜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대로만 사용하시면 괜찮아요. 늘어난 피부, 탄력을 잃은 피부에 사용하는 캐리어 오일을 추천해 드릴게요. 이브닝 프라임 노즈, 로즈힙, 아르간이에요. 또 세 가지 캐리어 오일들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이브닝 프라임 노즈 캐리어 오일은요, 피부 장벽을 만들고 또 피부 재생에 영향을 끼쳐요. 이브닝 프라임 노즈에 독특한 영양 성분이 있는데요, 비타민 B군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피부 세포를 재생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노화를 예방하고 피부에 탄력을 부여하는 성분이 비타민 B군입니다. 자, 로즈힙 캐리오일은요, 특별한 영양 성분이 있죠. 레티놀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요. 이 레티놀 성분은 세포를 재생하는 효과, 항산화 작용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노화 피부는 물론 기미 피부에 꼭 필요한 캐리오일이 로즈힙 캐리오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르간 캐리오일을 추천해요. 주요 영양 성분이 특별한 것이 비타민 A, 토코페롤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기미나 노화 피부, 특히 피부 세포를 재생하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서 노화 피부, 탄력을 잃은 피부에 사용하는 거죠. 지금 소개해드린 캐리오일 세 가지, 그러니까 이브닝 프라임 로즈, 로즈잎, 아르간과 팔마로사, 카오말로만, 네롤리, 로즈 오또를 가지고 토너 에센스 영양 크림 만든 영상이 고정 댓글에 댓글로 지난 영상 링크 공유해 드릴게요. 이어서 한번 보시면 토너 에센스 영양 크림 브랜딩 하는 영상이 나와요.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감사드려요.